안녕하세요, 세알남입니다. 싸가지 없게 인사를 하니. 도도하게 헛개구 새끼야. 멋있게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세알남입니다. 오늘은 검정 쌀을 또 들고 왔어요. 네, 블랙. 이건 뭐 솔직히 블랙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차예요. 왜 왁스를 안 바르는 거야? 관리를 1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빳빳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지 모르겠어. 오랜만에 느껴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왁스에 관한 편을 한번 찍으려고 해요. 또 미국에서 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건너온 잭스 왁스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더러우니까 본세차를 먼저 진행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사용해드릴 품은 잭스왁스의 울티메이트 철분 중성 윌크리너를 쓸 거예요. 이게 뿌려볼게요. 자, 휠클리너는 갈변도 제거가 되고 철분도 제거가 되고 휠 세척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냄새가 약간 약간 달짝지근한 냄새랑 똥냄새랑 좀 섞어놓은 느낌? 그렇게 심하진 않네. 갈변도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아주 많이 막 눈에 띄게 벗겨지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이 좀 좋은 거는 알루미늄 휠이나 크롬 휠이나 뭐 그냥 휠이란 휠 어떤 휠이든 전부 다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상 너가.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지. 상 너가. 그렇지. 이젠 필요 없어 모두 잊을게. 인사표 이별은 없잖아.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아냐. 야야야 잘돼? 잘돼? 굿? 네 굿. 너나 잘하세요. 나 지금 거의 다 했어. 나 다 했어. 나 지금 이쪽 부분만 하면 돼. 너가 했다고, 새끼야. 너가 안 나와서 내가 지금 마무리를 못 하잖아. 여기 이제 하단 쪽 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잘해달라고 하신 사람이 어딨어요. 사장님. 막 내가 와, 자리요. 메이플 스토리에도 자리가 있었어. 옛날에 사고 팔고 했다고. 인기도 올려드릴게요. 콜. 완전히 침수 상태죠. 이거 드라이하는 거 개짜증 나는데 침수 상태 때. 개 뻑뻑해. 뻑뻑해도 어떻게 해야지 이제. 자 보세요. 지금 이 면이 왁스가 안 발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빳빳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올려놔도 흘러내려갈 일이 없어요. 여기도? 이 정도라고? 야 보이시죠? 얘 옆에서 보면 각이 거의 피사의 사탑인데. 넌 왜? 어쨌든 왁스 작업 시작할게요. 오늘 사용할 왁스는 잭스 왁스라는 왁스예요. 이름이 잭스 왁스라는 왁스예요. 이름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잭스 왁스. 이게 미국 브랜드고 미국에서는 30년 정도 된 브랜드래요. 되게 인기를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왁스라고 해요. 그리고 타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왁스랑 다르게 에멀전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로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쉐킷 필요하다. 왜 날 줘, 이거. 서로 이렇게. 싫어. 아니, 아무튼 쉐킷 필요해요, 이렇게. 오케이. 이 잭스왁스 리퀴드 카나바 왁스는 잭스왁스에서 만든 맨 첫 번째 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바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광과 슬립감이 예술이라고 해요. 되게 다야. 그리고 이 체리 왁스 같은 경우에도 카나우바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미세한 장기세 같은 거는 감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이 서로 특이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반반 사용해 볼 거예요. 제품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이 어플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짜주고 시작해도 되고, 이거 완전 근데 물처럼 나온다. 약간 그러네. 약간 로션 타입은 아니네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죠? 아 근데 반면에 제 거는 저렇게 나오네요. 체리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션 타입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터에 발라두고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세요. 반 지켜요, 반. 네, 넘어오지 마. 네. 아 이거는 얘는 확실히 이게 약간 물처럼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바르면 바를수록 바로 그냥 버핑되는 느낌이 바로 나긴 나네.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 절반 지켜주세요, 절반. 절반 지키고 있어요. 네, 확인. 그죠? 보세요. 요 사용 가지고 요 그냥 요 뒷면만 돌려가지고 써보면은 그냥 사라져요. 이렇게. 카나우마왁스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진짜 스치면 버핑이야. 그냥 힘없이 따로 가압을 주지 않고 그냥 슥싹슥싹 하면 끝! 끝! 아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오래 내비둬서 잔사가 남았다 하면 일단 받는 면으로 최대한 바꿔주시고, 가장 쉬운 거는 여기다가 물을 살짝만 묻혀줘서 닦아주면 훨씬 잘 닦이고, 아니면 만약에 얼룩이진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짜요. 그냥 이만큼만, 이만큼만. 너무 많이 짰어 근데. 아, 아. 컴파운드 나오듯이 나와. 아, 잘했지. 이거를 잘했어야지. 컴파운드 나오듯이 어플 한 번만. 어플 왁스 사용하다가 만약에 얼룩이 남았다 하면은 다시 그 부위 그대로 왁스를 펴서 발라주면은 다시 매끈매끈해지죠. 왁스가 그 자리 그대로 그때 지워주면 됩니다. 오, 깔끔해, 깔끔해. 깔끔. 깔끔해. 이제 내려가면은 못 잡아, 빨라서. 어이구. 미끄러지네, 미끄러지네. 체리왁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내려갑니다. 슬립감이나 광도는 역시 카나우바. 그리고 이 두 제품 다 장점이 뭐냐면은, 원래 카나우바 계열 왁스들은 약간 습한 거와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에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왁스층이 카나우바로 발라놓으면 왁스층이 좀 자주 깨지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발라놓고 뭐 날씨 때문에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는 건 진짜 이런 왁스들을 잘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잭스왁스는 그게 최소화되어 있다고 해요. 일단 태양이 굉장히 강하고 습에 강하고 뭐 UV 효과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기간도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켜봐야지 알 내용이긴 한데 일단 그렇다 카더라. 카더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떠냐? 멋있냐? 어때요? 어떻게 해요, 쟤? 병원이야. 잘하는 대로 그 정신과 좀 저기 원장님이거나 좀 제발 좀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제 친구 좀 한 번만. 왜? 괜찮잖아. 그래, 잘했어. 잠깐 있어봐. 머리 있어. 아유. 셀카 한 장 찍어야지, 나는. 야, 이왕 지금 다 같이 찍을까? 아 그럴까? 그러자. 그럴까? 야,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래. 아휴 작업하다 말고. 아니 너가 이걸 들어오자. 아 그래 이거. 끝. 아 사진 찍어야 되니까. 카나우바 왁스하고 저 체리 왁스를 다 발라놨어요. 반반. 자 진짜 이제부터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광부스터를 쓸 겁니다. 말 그대로 광을 부스터, 더 내주는 아이템을 사용해 볼 거예요. 광택 증택. 그래서 지금 이 카나우바 왁스가, 체리 왁스가 굳을 때 동안 15분 동안 기다려 주었다가 이 잭삭스의 바디샤인을 사용할 겁니다. 자, 지금 15분은 지났고 이 바디샤인, 광택 증진제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약간 보충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제? 근손실? 그래 먹어. 나는 진짜 좀 방을 더 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왁스 저 왁스 다 써봤는데 증진제만큼 안 써봤다 하면은 한 번씩 써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작업성이 이건 엄청 쉽네. 잔사가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네. 뭐 차량 전시회, 우리가 모터쇼 가면은 이런 증진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유독 반짝거리잖아. 막 눈부실 정도로 반짝거리잖아. 그렇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증진제예요. 슈퍼블루네요. 타이어가 고무, 비닐, 플라스틱, 뭐 안에 실내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코팅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차이는 확연하게 나는데 광도도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만 집중한 건지 뭐 UV 효과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타이어 드레싱은 리뷰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 광도 하나만 가지고서 보기가 되게 애매해요. 굳었을 때, 그 다음 주행했을 때 튀는지 안 튀는지까지 봐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후기 한 번만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정보를 한 번만 나눠주세요. 일단 잘 돼요. 잘 되긴 잘 돼. 근데 이건 진짜 지켜봐야 알아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비딩형인지 친수형 왁스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 또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하기 싫다 이거야 지금? 구독자를 보여드리기 싫다 이거야? 아니, 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오늘 뿌려봐. 친수형 왁스다. 발수형 왁스는 아니네요. 일단 비딩이 없네요. 역시 진짜 우리나라만 발수형 왁스 쓰고, 약간 유럽 쪽, 미국,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데는 친수야, 친수. 확실히 친수형 왁스를 사용해요. 뭐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그거 있네. 부어봐. 헙. 물이 비딩이 생기지 않고 물 줄기를 생성해서 쭉 흘러나가게.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야. 미끌미끌 거리면서 쭉 내려가. 자, 이 왁스의 장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비딩이 맺혀 있으면 여기에 잔뜩 비딩이 맺혀 있고 해를 받아버리면 그대로 다 물때가 생기는데, 이거는 다 튕겨내기 때문에 물때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왁스입니다. 그렇지. 자, 잭삭스가 확실히 이 광도하고 히팅력하고 슬립감하고 얘기하려 했어. 지금 하나 접나 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된 또 꼬이잖아. 굉장히 집중된 제품이에요. 근데 확실히 그럴만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뭐 좀 많은 디테일러분들한테 검증을 많이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진짜 많이 사랑받는 제품이고. 뭐 사랑 받았으니까 30년 됐겠지. 우리 이제 1년인데. 그렇지. 30년은 괜히 한 게 아니야. 마저 드라잉 더 하고 저희는 이제 영상 끝내야죠. 그 영상 끝내고 이제 또 밥 먹으러 가야지. 아무튼 광도랑 휘팅력이랑 작업성하고 작업성이 아주 우수하다, 제품은 진짜. 그리고서 마저 저희 드라잉 싹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햇빛 밑에서 진짜 작업이 다 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